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인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올리는 영상은 바로 N수 성공 비법입니다. 자, 국어에 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N수를 말한다는 건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벌써, 나는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빠르게 나를 인정하고 나는 N수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N수라는 건 실패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알 것입니다. 더 높은 곳에 날아오르기 위해서 잠시 멈춘 거고 그 기초 또는 그 발판을 더 다지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고 새로운 멋진 도전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N생들을 비춰봤을 때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인해서 특히 국어는 N수를 해도 오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어는 제자리일까요? 돌이켜서 보면 여러분이 고3 때 또는 작년에 공부했던 방법들을 반성해보고 성찰해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1년 동안 공부를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은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의 아픈 것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이게 왜 나한테 아픈 것이 되었는지. 그래로 그걸 토대로 우린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고3들이라고 설정해 볼게요. 작년 고3 때 국어 공부 방법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3 때 국어 공부 방법을 한번 진단해 보자는 거죠. 저는 진단했을 때 제1번으로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친구 따라 강남에 갔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기. 그 친구는 결코 강남에 살지 않았습니다. 강남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무작정 그 친구가 추천하는 강의를 들었고, 그 무작정, 그 선생님들이 하란 대로 했을 뿐입니다. 무작정 따라하기였죠. 이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무작정 시리즈인 거예요. 무작정 나는, 많은 문제를 풀었고, 나는 무작정 많은 자료를 받으면서 기뻐했고, 나는 무작정 많은 내용들을 암기하면서 기뻐했고, 나는 무작정,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것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동적으로, 오, 자세한 설명이네? 라는 거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N수로 이끈 것입니다. 바로 친구 따라 강남 가서 결국은 무작정 이렇게 공부를 해 왔다는 거죠. 그럼 이 공부가 왜 문제일까요? N생들은 이게 문제라는 걸 모른 채 이것을 N수하면서 더 강화하니까 N수를 해도 그거는 늘지 않는다는 거죠. 매 모든 그 재종반이라든가 뭐 바자반이라는 것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공부의 3분의 1을 국어에 매진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결코 성적을 올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대치동이나 이런 강남에서는 국어는 원래 잘한 애들만 잘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들은 분명히 유명하다고 하는 선생님들의 강의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어에 대한 공포감만 쌓아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던 겁니다. 자신감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또 문제점은 뭐냐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이런 잘못된 방식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차라리 열심히 안 했으면 더 성적이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스스로 자꾸 풀려고 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자료,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들이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죠.
전부 쓰레기였죠. 내가 스스로 80분 동안 45문제, 16페이지의 긴 지문을 읽어냈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잘못된 방법의 공부 방식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동적 분석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수능이라는 본질을 이해하세요. 수능이라는 본질은 여러분한테 지식을 알고 있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품을 낼 테니까 확인해 볼게. 이런 게 아닙니다. 처음 보는 지문, 처음 보는 작품을 네가 스스로 80분 안에 분석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할게 입니다. 그래서 수능이라는 건 여러분이 고3 때 배웠던 내신하고도 다르고 제가 공부했던 학력고사 때하고도 다릅니다. 오히려 굉장히 좋아졌어요. 절대 암기된 지식을 1도 묻지 않기 때문이죠. 문법조차도 암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의 관계를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나는 작년에 내가 떨어진 이유는 국어 성적이 안 나온 이유는 열심히 덜했어. 문제를 내가 100문제 풀었는데 이번엔 1000문제 풀 거야. 내가 자료를 좀덜 주는 선생님을 찾았어. 더 많이 주는 선생님을 찾을 거야. 더 자세히 일일이 뜻풀이해 주는 선생님을 찾을 거야. 라는 방식으로 엔수를 하니까 결코 고3 때보다도 나은 성적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진단을 하자. 고3 때와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엔수성 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이 바로 뭐다? 성공하는 비법? 뭡니까, 그러면? 이 공부, 고3 때의 공부 방법과 전혀 180도, 고3 때의 방법에서 180도 모아라, 전환하라, 이런 겁니다. 나를 9등급으로 내려놓고 다시 기본 논리부터 배우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있는 거에 더 쌓겠다? 제가 누누이 말한 게 있거든요. 아는 게 똥이다라는 게 철학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 그 새로운 내용이 나왔을 때못 보게 되는 거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A면 A로만 보려고 하니 똑같은 내용을 B라고 조건을 주어줘서 B라고 보라는데도 B로 못 보고 자꾸 A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이제 180도 전환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반대로 가면 됩니다. 자,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시고 지금 패스 시대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들여서라도 바로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인강 선생님들을 다 맛보기든 뭐든 다 비교해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이게 잘못된 선택이고 친구를 따라가다 보니 여러분이 성적은 점점 더 떨어지는 겁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패스니까. 그러면 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선생님 강의를 일일이 비교하지 않는 겁니까? 이때 비교할 때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와 반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선생님들이 많은 자료를 줬지만 도움이 안 되죠. 뜻풀이를 자세히 했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뜻풀이를 자세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 실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했지만 그 작품, 그 지문은 안 나오잖아요. 그 어떤 지문이 나와도 읽을 수 있는 논리적인 힘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리를 꺾어 놓는 것이 아니라 못 걷게 여러분이 더잘 뛰고 더 날아오를 수 있는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 그런 강의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강들을 반드시 비교해서 이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거니까 직접 선택하라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똑같습니다. 무작정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하나의 작품이라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독해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80분 안에 45문제를 16페이지를 읽어야 되는데 작년에 1등급 87, 독해 6문제 하나짜리 통째로 날리면 1등급입니다. 2등급 80 정도라면 한두개 정도 날려도 2등급이에요. 이 말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거의 1등급이 4%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시간 내 제대로 못 읽는다는 거야. 그러면 국어 공부의 본질은 오로지
독해력을 키워서 시간 안에 읽어낼 수 있는 힘이다. 그러면 어떻게 읽을지 독해력에 좀 더 집중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작품 정리, 자료 읽는 거 아무 독해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독해할 때도 어떻게 독해할 것인지 논리적으로 어떻게 내가 빠르게 읽어갈 수 있는지를 익히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하죠. 세 번째, 그러면 저런 것들을 뭘로 공부할까요? 여러분들은 죽으라고 사설 모의고사 쫓아다녔죠. 자, 저는 너무 안타깝죠. 사설 모의고사는 논리성이 떨어집니다.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거라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런 사설 모의고사들의 상술입니다. 절대로 저는 똑같은 문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작품 누구나 동일한 거 얘기할 수 있어요. EBS에서 나온다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EBS에서 나와도 그 작품이 동일해도 보기라는 조건이 달라지면서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EBS에 나오는 비문학이 나와도 한두 줄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전체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설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출에 집중하는 거라는 거죠. 자, 기출 공부를 여러 번 반복하세요. 이 기출의 지문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문학에서는 선택지라든가 보기를 어떻게 만들고 라는 이 기출이 가장 논리적으로 구성된 아주 좋고 깊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적으로 연구 분석합니다. 이게 공부의 8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사설을 풀도록 하세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설을 나올 거라고 덤벼들면 이거는 100% 망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국어 공부에 80-90% 놓고 완벽하게 분석하면 어떤 모의고사도 우리는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명심하시고요. 네 번째, 그렇다면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말했듯이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에 배신을 당합니다. 그거 뭐 안타깝죠? 열심히보다는 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내가 작품을 보기를 통해 기준을 통해 객관적으로 빠르게 해석하지? 비문학을 어떻게 서론만 보고도 본론을 통해 그 기준 속에서 예측하면서 독해할 수 있지? 등등등 이 공부 방법론을 꾸준히 고민을 하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고쳐나가고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양, 시간으로 승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를 놓고 몇 시간이든 논리 구조를 같은 거라도 반복을 통해서 논리 구조를 익히게 될 때 국어는 점수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절대 국어 점수는 오르지 않습니다. 자, 결론은 정해졌죠. 여러분이 고3 때 했던 그 잘못된 공부 습관과 방법을 버리라는 거.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도전할 때 국어라는 건 어떤 과목보다도 두렵고 힘든 과목입니다. 시험장에서 여러분 경험했죠?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딱 하나, 긴장해서가 아닙니다. 국어라는 거에 대한 기본 논리를 모른 채 읽기 능력이 되지 않은 채 무작정 잘못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국어에서 만점 1등급 그리고 이 국어라는 논리를 통해서 이 긴 짐을 읽어낼 수 있다면 나머지 짧은 영어, 탐구, 수학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 학원을 가든 하면은 다들 담임선생님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국어가 잘 안 될 거라고. 그러나 그건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입니다. 국어 논리를만 익히면 5등급 이하 친구들도 바로 점프 1등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글이잖아요. 논리만 한다면. 그러나 잘못된 공부 방법이라면 고3 때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 아시고 우리 N수생 일찍 시작한 만큼 여러분들 좋은 기본을 더 쌓는 시간을 가져서 반드시 성공하는 재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